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우입니다. 2024년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성경통독 사경회를 갔습니다. 지난 35년간의 성경통독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가평 성경통독원에 오셔서 직접 저와 대면하여 성경통독을 하셔도 좋고 또는 온라인 줌을 이용하여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성경 전체를 역사순으로 정리하시면 새해 2025년 성경통독은 아주 쉽고 재미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고린도 전서 9장에서 11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의 증거가 바로 고린도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은 분명히 사도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사도됨의 증거는 고린도 성도들이라고 강조하며 사도직에 대해 설명합니다. 첫째, 자신은 자유인이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산 분명한 사도라고 말합니다. 둘째, 자신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셋째, 자신은 고린도 성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자들이므로 누구보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됨의 조건은 사도 베드로가 이미 밝혔듯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한 자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바울의 파송 결의가 담긴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 공문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은 복음을 위하여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은 사도권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 때문에 스스로 경제적 권리까지 포기했다고 밝힙니다. 또한 자신이 자유인으로서 권리도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죄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인이 되었다고 고백하며 고린도 성도들에게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 자유를 절제하며 살 것을 권면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의 문제를 가르치기 위해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으며 우상 숭배의 고리를 끊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야기했던 우상 제물 문제를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다시 다룹니다. 바울은 이를 더욱 깊이 다루기 위해 이스라엘 역사로부터 우상 제물에 대한 교훈을 말합니다. 바울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한 출애굽 세대들을 예로 들어 교훈합니다. 첫째,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사건을 들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민수기의 바알보울 사건을 들어 음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 민수기의 고라, 다담, 아비람의 반역 사건을 들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경 속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그들의 문제들을 깨닫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며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 바울은 창조의 질서를 통해
그리스도, 남자와 여자,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우상과 음행에 관한 껄끄럽고 무거운 주제를 다룬 후 고린도 성도들이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창조의 질서를 설명하면서 가르침을 줍니다. 바울은 남자와 여자에 차등을 두어서 하는 말이 아님을 밝히면서 자신의 권면이 옳은 것인지 교회에서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면이 옳음을 재차 강조합니다. 남자와 여자, 노인과 젊은이 등 사람은 각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서로 생김이 다르고 성별이 다른 만큼 역할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존귀하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은 모든 사람을 각각 독특하게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은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특성을 살리며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성찬식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교육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성찬식을 가지고 오히려 파당과 분쟁을 만들고 있음을 책망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예배 후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때 부유한 교인들이 가난한 성도들과 식사를 나누지 않고 먹음으로 한쪽은 풍족하고 한쪽은 빈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는 먼저 와서 많이 먹어 늦게 온 누군가는 시장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함께 먹는 성찬식까지 이어지지 않고 교회는 파당으로 분쟁하고 분열했고 바울이 이 일을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찬식에 대해 다시 가르치며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억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식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성경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329일 고린도전서 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에 잠해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고린도전서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